종로구가 지난 11일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종로구는 거주 인구 대비 유동 인구가 50배 정도 많지만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옥 보존 사업과 한복 입기 활성화, 쪽방촌 개선 사업과 산마루 놀이터 조성,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입니다. 종로구는 주민의 삶의 질,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도시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